네, 정우성 씨. 두 번째 질문은 못 들었고요. 지금 뭐, 눈만 멋인 게 아니라 귀도 요즘에 잘. 네, 무슨 뭐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산수 질문을 수학 질문. 그렇죠, 수학 질문이었죠. 아까 그거 어려워요. 1789만 점. 예예. 예. 1789만 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고요. 그 눈빛 그 분위기 이제, 달라졌습니다. 네, 학교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이제 나이대로 나오는데.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방탕한 생활과 그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시력까지 잃게 되는 연기를 하게 됐죠. 근데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찾아봤고요.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학규라는 인물, 그러니까 고전 동화로 전해진 이 학규, 신봉사라는 인물을 현대적인 인물로 해석해서 제가 새롭게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가 컸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자료나 어떤 기존의 어떤 배우의 연기를 뭐 찾아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학교스러움을 찾는 데 더 고집스럽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게 또 감독님과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지방 촬영이고 숙소 생활을 하면은 촬영이 끝나면은 오늘 신과 내일 신에 대해서 찍었던 신과 또 찍어야 될 신에 대해서 뭐 모여서 잠깐 얘기도 하고, 그런데 이번 영화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감독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한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, 요 근래에는.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끔 심학규라는 사람을 만들었고,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작은 짧은 예고편이나마 그렇게 뭔가 다른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, 뭐 어찌됐든 본평가는 예고편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본편에서 받아야 되니까요. 본편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